자주 보네. 혹시 뭐 내 뒤밟아요? 진짜 나한테 밟히고 싶어요? 와, 표현 한번 과격하시네. 아, 나는 반가워서 그런 거죠. 근데 포장에 가면은 날씨 추워서 가다가 다 굳어버릴걸요? 그냥 여기서 먹고 가요. 그래요? 굳어요? 아줌마, 냉채 족발 포장한 거요. 그냥 주세요. 먹고 갈게요. 근데 일행은 어디 갔어요? 일행 없는데? 네? 그럼 혼자 먹으러 왔어요? 다른 것도 아니고 족발을? 아니 뭐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? 나 원래 혼자 먹으러 잘 다녀요. 난 주워도 못하겠던데. 안 창피해요? 예? 창피요? 혼자 먹는다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식사법, 식사의 진리. 그 이유를 알려주죠. 야다 알려드리는 게 아무튼 제일 맛있답니다. 불족발 어떠세요? 아니요, 전 냉채족발이야. 일반 족발. 일반 족발.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많을수록 원하는 메뉴는 많아지고 의견이 엇갈리는 게 당연지사. 하지만 혼자 먹는다면 이모, 족발 주세요. 내가 원하는 메뉴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죠. 게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먹다 보면 나조차 왜 이럽니까? 다 사무실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신권 언제 따올 거예요? 신권을 따와야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 거 아니에요. 사무장님! 식사 속도와 예절 등의 눈치를 보게 되고 원하는 부위를 못 먹게 되지만 혼자서 먹는다면 아무런 눈치 볼 필요 없이 편하게 오직 나만을 위한 식사를 할 수 있죠. 어때요 누나 내 말이... 이제 뭐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먹는구만. 차림새를 보아하니 그 어디 면접이라도 보고 온 것 같은데. 하여간 눈차는 귀신이라니까. 성형외과 코디일 소개받아서 갔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. 성형외과요? 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고?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같이 나이 많은 여자를 써주겠어요. 게다가 경력도 많아가지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는데. 아,
이러다가 영원히 백수 되는 거 아닌가 몰라. 기운 내요 누나. 누나가 우울해하면 나도 기분 안 좋으니까. 네? 아니 그렇잖아요. 내 거가 이렇게 우울해하는데 내가 힘이 나겠어요? 그 내 거라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죠? 그리고 그 화투 그거 엄연히 불법 도박이에요.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위반. 야 이거 말끝마다 벅벅거리는 거 보면은 변호사 사무실이 딱인데. 그 빨리 먹어요. 나 명절 선물 돌려야 돼서 바빠요. 먹읍시다.